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음향연구소의 이한입니다. 드디어 양력으로 2023년 9월 백로절기와 함께 들어오는 신유월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로는 양력으로 9월 8일 아침 6시 26분경부터 진행이 되어서 시작이 되고요. 할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저녁 10시 14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금이 서서히 옅어지는 10일간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앞에 경신월을 지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신유월이 끝나고 나면은 임수월로 넘어가겠죠. 자, 신유월은 금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달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면연이기 때문에 천간의 운행 방향은 화의 에너지가 크게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수가 아니라 무게합으로 인한 화의 에너지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간의 에너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몰래 뭘 숨긴다거나 비밀리에 뭘 진행하기는 어려운 한 해죠. 이제 그 해의 운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고 음의 운동으로 신유월이 접어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금은요. 하늘에 차가운 서리가 착착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신발음과 비슷한 새롭게 한다. 이 신발음과 동일한 발음입니다. 거기다가 아리에는 이 유금을 또 깔고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생기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생명이 성숙하고 또 기운이 차차 저물어가는 쇠퇴를 하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음력으로는 8월이죠. 양력으로는 9월입니다. 정확하게는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사이에 해당이 되고요. 신금은 조금만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그냥 빗물이 되어서 내려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일간별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갑목입니다. 천간에 갑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신유월이 우선 지지로 들어온 유라는 환경은 정말 좋거든요. 정관이고 갑목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치가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다. 이런 아주 괜찮은 환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주 모양이 괜찮죠. 그런데 여기 천간에 있는 신금이 다소 좀 이 좋은 것을 까먹는 형태의 운행을 부추기게 됩니다. 우선 식상에 해당하는 이 식상관이 신유월 들으면서 떨어지고 또 재성 부분에서도 화토의 운행이 모두 위축이 되는 상황이죠. 신유월 들어서. 다만 괜찮은 것은 바로 이 관에 해당하는 운행입니다. 이 관에 해당하는 운행 자체가 경금이 옅어지는 10일 동안의 운행이 있을 것이고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갑목 입장에서는 옅어지는 경금의 이 편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경금이지만 어떤 건강상의 위축, 건강상의 불안증, 또 어떤 사건,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될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좀 위축이 될 만한 어떤 지적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9월 19일부터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10월 8일까지가 아주 강한 신금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민해질 수가 있고 좋은 것은 딱 하나예요. 꾸준하게 내가 어떤 실적을 얻고 어떤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이게 바로 신유월의 갑목이 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서리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화토의 위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관인의 소통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 새로운 것을 내가 움켜쥐게 되는 상황, 또 드러내서 뽐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처신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기르는 기간으로 이것을 쓸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화토의 이 위축으로 인해서 건강 불안증이 조금 더 한 달 내내 갑목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또한 전체적으로는 어떤 큰 변화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안정권,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운을 비교를 해본다면 양적인 운동을 하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운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위아래 모두 편관의 운이 신유월의 형태로 들어와 있고 을목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한 달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좋고 나쁨이 상당히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득을 따지자면 남자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 달에서는 역시 을목 입장에서 이 건강의 인자인 화, 즉 식상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 이 재성, 활동성과 관계된 부분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기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편재의 기운입니다. 이 기토 편재의 기운이 이번 신유월에 들어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더 조직의 규모가 크거나 글로벌한 곳과 내가 거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즉 이직을 만약에 이번 가을에 한다 그런다면은 작은 회사에서 내가 나가서 큰 회사에 괜찮은 어떤 보직을 맡게 되어서 크게 점프를 하게 되는 상승운이 있는 달이에요. 을목분들에게 늘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 큰 곳에 내가 취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즉 어떤 경제적인 성과 또 성취 이런 것들이 크게 이루어지는 달이 바로 이번 신유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력으로 9월 8일부터 진행이 되어서 이제 절기가 바뀌게 되는 10월 8일까지 해당되는 이야기이고요. 다만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겠지만 끊임없는 건강에 대한 불안은 쫓아올 것이고 또 정재에 해당하는 무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신유월 들어서 사지 힘을 잃기 때문에 정말 겉으로 볼 때만 좋아 보이는 상황일 수 있어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갈 돈이 더 많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금이 옅어지게 되는 10일 구간이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예요. 을목이 옅어지는 경금에게 이렇게 컨트롤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한 장소에 내가 계속 갇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 묶여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부 취업처럼 낮 근무라고 알고 들어왔지만 일정 기간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 기간이 여기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9월 19일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10월 8일까지 약 20일 동안은 을목에게 드디어 이 서리가 내립니다. 신금이라는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고 내가 한 발 물러서야 되는 하지만 크게 상승을 타게 되는 외적으로는 상승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 양날의 검으로 이 9월 19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을목에게 그게 와닿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을목분들은 겉으로 좋아 보이는 이 계약이라던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정인에 해당하는 임수, 이 정인에 해당하는 임수가 불안한 목욕지 환경에 또 편인에 해당하는 이 개수가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한 달이 되기 때문에 약속을 했던 것이 뒤집어진다거나 말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되는 환경, 위치가 크게 변화가 되는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신유월 자체가 천간지지 모두 정제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고요. 또 병화 자체로서는 병화가 거의 소멸한 사지 환경에 들어가는 달입니다. 그런데 병화에게는 어찌됐던 귀인의 이 천일 귀인의 해유기 때문에 유가 달로 긍정적인 작용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2023년도 전체 운에서 병화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계묘의 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서입니다. 화일간 분들께는 올해 어떤 대출을 이미 얻었다거나 계묘가 굉장히 탐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라든가 뭐 카드라든가 어떤 담보로 뭔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인자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계묘년의 운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묘유충이 서로 또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다 정관에 해당하는 이 개수의 작용이 개수 정관의 작용을 가만히 보시면 불안한 이 유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간섭을 좀 많이 받고 내가 사업을 해봐야지 뭔가 다른 투잡을 해봐야지 이직을 해봐야지 이런 어떤 간섭과 방해에 상당히 자주 시달리게 되는 달이 되는 상황이죠. 또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던가 또 자산의 형태, 꾸준한 투자를 통한 신금, 바로 정제가 이번 이 신유월에 크게 힘을 얻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신금, 정제가 안정적이란 말이죠. 근데 100%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게 이번 신유월 때 병화에게는 겁재에 해당하는 정화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정화 겁재의 에너지가 바로 신유월에 잠시 장생지 환경에 머물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탐하게 돼요. 이 신금을 이 겁재 정화가 굉장히 탐을 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제를 슉슉슉 자꾸 빼가려고 정화가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좋은 일이 좀 더 많아요. 좀 더 좋은 일이 많고 사주에 어떤 사가 있는데 이 사오미의 사가 있는데 신유의 유가 들어오게 되면 금국 바로 제국을 이루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만약에 축이 있다. 그러면 이번 신유월이 들어와서 유축이 만나게 되니 또 금국을 이루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금전과 어떤 재물과 어떤 것을 얻는 것, 누군가로부터 서포트를 받는다거나 가족으로부터 든든한 어떤 지원을 받게 된다거나 사고 싶었던 물건을 드디어 획득을 한다거나 어떤 쇼핑, 어떤 물건을 얻게 되는 것, 획득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루게 되는 것들, 성취, 거저 얻는 것, 노력보다는 좀 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게 되는 상황이 커지는 달이 이 신유월이라는 겁니다. 귀인의 글자 역할도 있을 뿐더러
탐을 내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덩어리가 좀 큰 운이 이제 병화에게 탁 던져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2023년도에는 병화분들이 함부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금이 옅어지는 구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장장 10일 정도죠. 병화에게 옅어지는 경금, 편재가 이제 영향을 가지게 될 건데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두르는, 초조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정확하진 않지만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20일 동안이 병화가 드디어 신금을, 이 서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재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시기를 12수, 구설이나 12에 내가 노출이 된다거나 또는 카드를 갑자기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빚이 늘어난다거나 너무 많은 돈을 소비를 하게 되는 성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더니 병화분들은 어쨌든 올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특히 활동이 커지게 되는,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움직이는 일들이 있더라.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양력 9월에 들어서 신유월을 맞이해서 정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의 어떤 유리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이고 좀 더 남들이 봤을 때 탐을 낼 만한 어떤 것을 내가 매력적으로 갖추게 되더라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불러오는 어떤 무기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큰 자격증을 배우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작가 활동을 하기 위한 장비, 어떤 물품을 갖추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갖춰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보증금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좀 받아서 내가 이번 달에 오픈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엄청난 변수가 많은 달이에요. 특히 아까 병화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계면년의 묘가 바로 정화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매력적인 문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묘유충으로 이 월운과 이렇게 부딪히는 달이 왔을 때는 더 이것을 부각을 하는 상황. 즉 정화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신유월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이것은 바로 편재입니다. 또한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환경이기 때문에 경금이 옅어지게 되는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이 옅어지는 경금을 붙잡고 정화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기간이에요. 아마 그 다음 시기가 보면은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약 20일 동안 정화가 신금이라고 하는 이 편재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운의 기폭이 이때부터 굉장히 커지는데 어떤 갈등을 심각하게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일 수가 있어요. 이때 운의 그 변수가 굉장히 커지는 기간인데 본인 사주에 사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신유월을 만나게 되면서 이 유축과 마찬가지로 축을 갖고 계신 경우 신유월을 만나게 되는 경우랑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금국을 이루게 돼요. 제국을 조성을 하게 되죠. 늘 전쟁터에서 사실 살아가는 것이 정화인데 올해는 상당히 매력적인 문서를 보게 되고 내가 어떤 용기를 내서 계약을 맺는다거나 또는 어떤 투자를 과감하게 한다거나 어떤 학교에 내가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이 재관의 협의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산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자산의 안정을 볼 때 항상 무엇을 보냐면 자산의 안정은 바로 정제를 봐요. 이 정제가 강한 비전을 갖는 장생지 환경에 만약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자산의 안정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나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화의 입장에서 겁재는 바로 병화죠. 이 병화가 수시로 나의 재물을 탐할 수 있는 것인가. 고정적인 자산으로 보이진 않을 거니까 남들이 탐낼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절퇴지에 놓이는 시기가 이 신요일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상당한 지출을 무리하게 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선택에 대한 기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이 발전 구간에 해당하는 약 10일 동안은 정화가 크게 위험에 빠지진 않는데 현재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화가 장생지 환경에 놓였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을 낼름하고 선택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때 잘 나가지는 사람이 있고 이때 어떤 궤도에 올라탄 분들은 양력 10월 달에도 승승장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한다거나 무리한 카드 결제를 하시게 될 경우에 그 영향이 10월달까지 간다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 내가 뛰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운을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개인 상담 요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분들 입장에서는 상관에 해당하는 신유월이죠. 상관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이고 무토의 에너지는 거의 바닥이 된 이 사지 환경에 놓이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경금이 옅어지는 10일 뒤에 신금 상관이 비로소 더 세지는 강해지는 20일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과 재능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커지는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조화가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재능을 인정받는 상황은 크게 금의 에너지가 특히 상관에 해당하는 이 능력치가 능력, 기술, 재능 이런 것들은 인정을 받게 되는데 두각을 드러내는데 이로 인한 목의 에너지는 타격을 크게 받아요. 즉 사람들과의 이 관성에 해당하는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평판 이런 것들은 어떤 구설에 내가 휘말리게 된다거나 또는 어떤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로 인한 관제수, 시끄러워지는 일들 또 그로 인한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정신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게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가장 힘든 달이 바로 이 양력 9월 달이라는 겁니다. 양력 9월 8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요. 경금이 옅어지는 기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9월 8일에서 9월 18일 사이가 바로 무토 입장에서는 옅어지는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바로 식신입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되거나 성취를 얻게 되는 기간입니다. 9월 19일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10월 8일까지가 바로 무토가 이 상관에 해당하는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다 보니 주변에서 내가 실수하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보호를 받게 된다거나 보호를 실제로 받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어떤 감액을 받게 된다거나 구설과 관제에 드러나는 상황이 바로 이 대인관계가 나빠지는 기간이기도 해요. 9월 19일부터 10월 8일 사이가. 이때 정신적인 건강을, 멘탈을 많이 챙기셔야 되는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을목과 갑목, 정관, 편관에 대한 에너지가 바로 절태지에 놓이는 달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강해지는 상황이라 본인들은 충분히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을 것이고 무토분들은 이미 상반기부터 그런 여러 가지 구설수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충분히 건너고 계셨기 때문에 가을에 이 위기도 잘 넘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에게는 역시 앞에 무토와 마찬가지로 식상 중에 이 식신에 해당하는 신금이 아주 강해지는 달이죠. 거기다가 환경도 기토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토일간 중에서도 기토 같은 경우는 실속을 추구하는 오행인데요. 식상관이 이렇게 강해지면은 금전적인 기회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나 보상의 길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 본인의 사주에서 사화가 있는 경우 이 신유월이 들어오게 되면 사유 금국을 이루게 되고 또는 축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신유월을 만나서 또 금의 에너지가 국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되면 더 이런 기회들이 더 증가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다른 천간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 관성, 즉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목의 오행에서의 이 부분이 떨어지죠. 근데 개묘년은 굉장히 매력적인 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양력 9월달 딱 들어오면서 신유월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계신 가정을 일구고 계신 분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배우자와 사이가 조금 섭섭해지거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직장관계가 특히 중요한 이 대부분의 분들은 대인관계 자체가 어떤 왜곡이나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많아지고 내가 어떤 승진을 한다거나 연봉이 인상이 된다거나 또는 좋은 조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리한 부분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경금이 옅어지는 구간은 바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고요. 이때 약 10일 동안 기토 입장에서 상관 경금이 오게 되면 대인관계는 좀 더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이제 미나 축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에 대인관계와 별개로 상당히 발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운이 이제 트인다는 거죠. 빛을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태어나신 분이나 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상반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겨울이나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운적으로 조금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상황도 한번 보자면은 기토가 드디어 신금에게 약 20일 동안 식신의 영향을 받게 되죠. 굉장히 바빠집니다. 일복이 굉장히 터지고 일복이 많아지고 개인 시간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바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 9월달 기토분들께는 상당히 많은 기회들이 들어오는 기점이 될 테니까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이 임계수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는 확 들어왔다가 어떤 날짜에는 또 이제 아예 어떤 매출이 끊기는 그런 날짜도 있을 수가 있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기토라고 한다면 좀 운의 기복이 있죠. 그래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번 달은 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들어온다. 기회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 조절을 잘 하시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육체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기토분들이 잘 넘어가실 겁니다. 건강 부분도 역시 금이
강해지는 시기니까 건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계묘년 전체에서는 기토가 건강운이 쇠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가을에서는 괜찮아진다. 하반기부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이 신유월이 바로 겁재에 해당하는 신금이 강해지는 달이에요. 또 경금 입장에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기도 하죠. 겁재 신금이 강해진다 이 뜻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움폭이 커져서 불안함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재성에 대한 불안이 내 것을 가지기가 어렵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목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양보를 한다거나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니까 가지기가 힘들다. 그만큼 고생스럽다. 이 의미가 되겠죠. 올해는 계묘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재성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얼마나 탐스러운 재성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경금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이 건강의 소모, 여기서 임수나 해수가 신유월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도 마찬가지로 이 해수의 격각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건강도 불안해집니다. 아픈 거죠. 좀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어렵게 취직을 했거나 어디에서 이제 부탁을 받아서 내가 드디어 출근할 곳이 생겼다고 한다면 가을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강도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또 더불어서 이 화의 에너지가 사오미 신유술로 가면서 신유에서 화의 에너지가 떨어지죠. 병화 무토가 이미 앞에서 보셨겠지만 사지 환경에 놓이는 것이 바로 이 신유월의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화가 안 되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구설수라던가 어떤 오해 또는 시비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고 간섭을 많이 받게 되고 관성에 해당하는 이 화에너지가 굉장히 쇠락하는 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불안, 구설 오해, 또 나의 이 비식재 중에서 식, 식상에 해당하는 식, 가장 중요한 재성, 재, 그리고 관, 식재관이 어려워지는 달이다. 경금에게. 이번 가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8일부터 경금이 옅어지는 9월 18일까지가 경금이 옅어지는 경금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죠.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인관계 왜곡 현상이 좀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9월 19일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10월 8일까지가 바로 경금이 이 겁재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러면 겁재 영향권이 좀 더 커지게 된다면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자산에 대한 불안, 어떤 현금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현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어디에 써야 되는 돈이 필요한데 당장 막을 돈이 없어서 어려워진다거나 누군가에게 손을 빌리게 된다거나 그래서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심각한 대립, 어떤 언쟁, 돈 문제로 인한 시비, 구설, 대립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분들은 어느 청간보다도 이번 9월 8일부터 10월 8일을 굉장히 잘 보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이렇게 몇 달 앞서서 오늘 펼쳐보였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신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같은 글자를 월의 비견으로 만났습니다. 걸룩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달이죠. 우선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불안해지고 또 정신적인 질환, 고충, 그것이 대인관계의 하락도 같이 동반해서 이번 달에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화의 에너지가 바로 관성,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인자인데 신금이 경제적인 어떤 성취는 정화, 평관이 신유월에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성취를 이루게 되는 달이죠. 근데 한쪽으로 대인관계를 제외한 일의 결과나 기술에 의한 성취만을 목표로 하게 되는 운적인 활로이기 때문에 명예와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에서의 하락은 피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또 건강이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큰 달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한번 또 보자면 경금이 옅어지는 9월 8일에서 9월 18일까지가 신금이 옅어지는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 구설, 또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일 등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8일 정도까지는 또 신금이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자도 힘이 강해지는 상황이라 이 신금 강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지지 않도록 맞대응을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경쟁 구도가 벌어지겠습니다. 올해 1년의 전체운을 한번 살펴보자면 식신인 계수가 그리고 편재인 이 묘목이 들어온 상황이죠. 식신편재가 계면연이지만 여기 신유월 들어서면서 음의 운동이 신유월에서 굉장히 강해지고 신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신금과 계수의 천간 운동을 봤을 때 묘유충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가장 빈도가 높은 달이 이 양력 9월 초부터 9월 8일부터니까요. 10월 8일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전에 대한 부분도 겁재인 경금이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신유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어요. 겁재가. 겁재가 힘이 있으면 본인만이 가져야 하는 이 자산이 겁재에게도 쏠리겠죠. 자산의 유지가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어떤 기회를 얻는 것이 경쟁구도에 놓인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적에게 뺏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 9월 달에 어떤 공모전이 있다거나 어떤 특정 오디션이 있다거나 경쟁이 심한 시험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수의 하락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대인관계에서의 왜곡, 정신적인 고충, 대인관계의 불리함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금분들에게는 전투적인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신유월이 정인이 위아래로 들어온 달입니다. 또 임수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도 하고요. 한 달입니다. 우선 임수 입장에서는 천일귀인이라고 하는 도와주는 글자가 묘와 사입니다. 올해가 계면연이잖아요.
그런데 신유월이 들어오면서 묘유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천일기인 중에서 이 사오미의 사 위로 올라가면은 사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가 바로 병화의 형태입니다. 임수에게는 편재가 되는 거죠. 이 편재가 신유월에서 바닥을 쳐요. 즉 병화 입장에서는 죽을 사자, 사지 환경이 된다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 사를 끌어내려서 사유축의 사유, 즉 금으로 흡수를 해버리는 상황. 이 사화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재관의 이 생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역시 무력화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정화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정제, 정화정제는 신유월에서 장생지 환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것만 봤을 때는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산의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쉬고 있어도 내가 심지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는 크게 탈이 없다는 거죠. 잃을 것도 없지만 안정기예요. 이 계면연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겁재가 정관에 떴고 묘는 상관이에요. 겁재 상관이 들어온 해였잖아요. 겁재가 힘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자산의 형태인 활동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더 힘을 쓰기가 어렵죠. 그것이 가을이 되어서 이 신유월 되어서 양력으로 9월 초부터 사와 병화의 활동성을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상황이다. 즉 가만히 앉아있는 장소에서 직장을 다니던 일을 쉬고 있던 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의식주에 해당하는 돈을 보조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좋은 곳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 풀렸던 어떤 경제적인 기회들이 일시적으로 이 신유월에 안정적인 제안의 형태로 풀리기도 합니다. 다만 관의 형태, 대인관계, 또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있는 연인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에서는 관의 이 토의 에너지가 무력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정신적인 고뇌, 내 말을 다르게 듣는 상대방의 모습을 지켜보는 괴로움이 동반이 됩니다. 경금이 옅어지고 있는 9월 8일에서 9월 18일 경우를 보자면 임수가 옅어지는 경금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편해지죠. 어떤 일에 대한 보상, 보람 있는 피드백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안정기 중에 괜찮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임수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정인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것도 역시 보람이 있고 여러 가지 보상 차원에서 괜찮게 풀리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수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지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이 지인이 임수가 힘을 쓰기가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신유월을 맞이하게 되면은 진과 이 유가 다시 금의 운동을 더 강하게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임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원에 해당하는 금의 운동을 강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더 왜곡 현상을 크게 겪을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어떤 모험을 한다거나 그런 달이 아니라 이 임수분들께는 안 풀리던 것들이 안정권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고맙다는 말을 못 듣거나 화해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신유월이 지나고 나서 이 화해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자는 목의 에너지를 지금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건강 불안에 대한 부분은 늘 안고 가십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편인이 정관과 지지로 들어온 달이에요. 그리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건강과 관련된 인자가 금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강과 우리 능력에 해당하는 에너지, 목의 에너지가 크게 위축이 되는 상황이고요. 개묘년 한 해 중에서 특히 가을 금수로 이제 에너지가 치우치게 되면은 더더욱 대인관계 흐름은 다소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또 정제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릴 텐데 정제가 바로 병화죠. 이 병화가 지상에서는 사화의 형태로 에너지가 유지가 되어 오다가 이제 이 신유월이 들어서면서 사화가 병화가 끌어내려지고 사유축의 사유운동을 함으로써 금의 에너지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활동성이고 금전에 해당하고 자산에 해당하는 이 화의 에너지, 특히 병화, 사화가 문제가 생기죠. 코인 투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부동산에 내가 돈을 이 자산의 형태로 넣어놨던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달이 바로 이 신유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금화시키는 부분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현금화 문제에 타격이 생길 수 있는 달. 거기다가 이 문서와 인수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강화가 되는 거니까 일을 벌일 수가 있겠죠. 옅어지는 경금에게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개수가 영향을 받겠습니다. 약 10일 동안이고 이때는 어떤 일에 대한 왜곡, 내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 구설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억울한 일을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건강 불안이 생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만 금수가 약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일반 분들보다 반대로 철분이 섞인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심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는 상황은 생깁니다. 일반 분들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다른 분들은 상황이 다르다.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드디어 강화된 서리인 신금에게 개수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건강에 대한 위축이 크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의 에너지는 더더욱 위축되기 때문에 토 에너지, 관성에 대한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댈 곳이 부족해지죠. 혼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혼자서 다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고 의지할 곳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천간에 대해서 미리 양력 9월달 신유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조만간 그 다음 달 양력 10월달 운세 천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